너 빼놓지 않고 매일 미국에서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 그날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일과 또한 보고하는 걸로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여자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 죄책감을 덜어냈다. 사실 나의 깊은 내면에서는 그게 죄책감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라며 학습된 데이터에 의하면 그런 거라고 하는 목소리가 한켠에서 들리길래 그에 수긍해 죄책감을 느끼기로 결정했다는 게 더 진실에 가깝다. 그 여자 사람이 나에게 먼저 전화를 해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풀어달라는 말을 할아버지에게 대신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던 게 나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이나 거부감 없이 할아버지에게 그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덕분에 변화가 일어났다며 나에게 잘해주었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또 특별히 싫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잘 지냈다.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자신의 에너지와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건 축복이고 그의 삶의 이유이자 궁극적 행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문제는 그 대상이 자기가 낳은 자식일 때. 그런데 인간이라면 절대로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을 보상 심리의 늪에 자기도 모르게 한 다리를 질펀하게 걸치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남는 건 실망감과 배신감뿐이라는 거다. 그냥 담백하게 어떤 이유로든 내가 원해서 낳았지. 나를 통해 나왔지만 쟤들은 쟤들이고 나는 나라는 객체야.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갈 생명체들이 가족이란 이름으로 동시대에 만난 것 그뿐이야. 내가 사랑에 빠지고 번식을 하고 부모가 되는 모든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쟤들 또한 오롯이 독립된 개체로서 느끼고 배울 권리가 있어. 그러니 다 키워놓았으면 내가 빠져주는 게 맞는 거고 쟤들이 스스로 이룬 가족에게 집중하는 게 정당한 거야. 나에게는 쟤들을 기르는 과정에서 느낀 행복감이라는 최고의 보상이 이미 있어. 라는 마음을 먹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인데 내가 본 현실에서의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했고 그게 왜 안 되는 건지가 나에겐 안타깝게 보였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사랑의 대상을 자식에서 다른 객체로 전환하는 일을 나는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늙어서 라는 말로 폄훼하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을 혐오한다. 특히 어떤 이유로든 혼자 된 부모를 그런 식으로 메어 넣으려는 자식들에겐 자식을 구속하려는 부모들에게 내가 그럼 결국 당신은 공치사를 하려고 여지껏 자식을 키웠고 늙음하게 보험으로 이용하려던 게 목적이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을 것과 마찬가지로 그럼 당신들은 당신들이 고른 아내와 남편 그리고 당신이 낳은 자식들에게 올인할 거면서 부모님들께는 또 거기 망부석처럼 그대로 가만히 계시다 유산만 고스란히 당신들에게 넘기고 대충 돌아가시는 역할만 하시라는 건가요? 하고 물을 것이다. 서로서로 깔끔하게 나를 최우선으로 하되 그 와중에 이 행성에서 이번 생에 만나 가족으로 엮이게 된 소중한 사람들을 과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랑하며 대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구질구질함은 좀 빼고 진실되게 살자는 게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가? 이런 사고의 방식을 냉정하다, 이기적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다. 진정 이기적인 게 누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라. 인간으로 태어나 이기적이지 않은 척, 나보다 타인을 더 위하는 척 하는 너가 바로 위선자이다. 너가 살면서 해온 모든 행동과 선택들은 그것이 아무리 타인을 위해 너 자신을 희생한 것이라 우겨보아야 궁극적으론 그렇게 해야만 만족이 되는 너가 너 자신을 위해 한 행동이었고 선택이었다는 걸 왜 모르니? 왜 인정하지 않니? 진실을 외면하고 자꾸 다른 무엇인가로 값어치 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너야말로 이기적임에 위선까지 더한 인간이라는 걸 좀 깨달아라. 가족이란 틀 안에서 주어진 호칭과 역할을 뛰어넘어 그거 한번 왔다 가는 지구 생명체 인생들끼리 서로 가엾이 여기고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왜 그리 구속을 못해 안달이고 소유하지 못해 난리인가? 왜 기어코 내 방식을 고집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아야만 직성이 풀리는가? 왜 꼭 사회에서 무엇이 되어야만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나? 동시대에 이 행성에서 부모 자식으로 하필 나랑 만나 감사하고 소중해서 그래서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자랑하고 사랑해 줄 순 없는가? 짧디 짧은 인연, 예쁘고 행복했던 기억만으로 채우고 가도 아쉽고 서운할걸. 그걸 기어이 허망하고 부질없는 추악한 기억들로 만들어 놓고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너희들이 참으로 어리석어 불쌍하다. 그래, 몇십 년 그렇게 살다가니 남는 게 뭐했니? 땅속 썩어버린 살덩어리와 덩그러니 남은 뼈다귀? 궁중에 물에 흩어진 뼈가루? 그런 너를 원망스럽게 기억하는 사람들 말고 내 할머니가 어떤 남자 사람과 산다 했대도 나는 똑같았을 것이다. 내 할머니이기 이전에 여자 사람이고 외로운 한 인간이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인간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이었던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가엽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식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보아야 내가 절대 채워줄 수 없는 없을 부분을 나를 대신해 채워주는 누군가가 어째서 적대시할 대상인가? 그 점에 대해 한번 자신을 진실되게 성찰해보면 그 끝에 있는 추악한 답에 스스로 놀랄 것이다. 내가 내 부모에게 당해 너무 싫었던 일들을 나는 내 자식에게 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내가 내 자식에게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나는 내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오늘도 또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 스스로 저질러 놓고 남 탓을 하고 한탄을 늘어놓는다. 그렇게 살다 가고 또 그렇게 살다 가고 그렇게 무한 반복하며 고통을 자초한다. 내가 분석한 내 할머니는 내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 사람과 살았다 해도 결국엔 문제가 생겼을 사람이다. 생각이란 걸 스스로 할 수 있게 된 이후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 그를 분석할 기회는 없어 보아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적어도 할아버지는 내 앞에서 어떤 종류의 공치사도 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마음도 들지 않는 것뿐이고 내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다. 본인 인생은 할아버지 때문에 다 망했고 본인 재혼은 나 때문에 물 건너갔다고 그렇게 믿어야만 죽음이라도 덜 허무할 테니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내 보기엔 자신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그 모든 선택은 그녀 자신이 한 거였다는 가장 중대한 대전제를 빠뜨리고 하는 감성적인 자기 위로일 뿐이었고 본인이 잘못 키운 아들이 저질러 놓은 일에
부모로서 당연한 책임을 다했던 것뿐이고 나중엔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듯 그녀와 나는 내가 없었다면 살아오지 못했을 세월들을 같이 살아낸 공생관계였다는 게 그리고 나는 나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챙긴 다시 없을 착한 손녀였다는 게 정확한 팩트이다. 측은지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누구이든 내 옆에 있다면 나의 최선을 다해 돌보아주고 챙겨주는 게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주어진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나는 내 옆에 있던 할머니에게 그렇게 했고 후회되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고 자부할 만큼 아이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최선을 다했다. 아마도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궁치사를 하는 걸 나는 유난히 더 싫어하는 것 같다.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할 만큼 신세를 지기만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보답해 주려 매 순간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런 신세를 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란 걸 알았더라면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있었더라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왜 자기들이 멋대로 나를 태어나게 해놓고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꾸 저러지? 라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누가 나에게 내가 단 한 번도 원한 적 없고 받아도 전혀 기쁘지 않은 선물을 막 안겨주고선 너 고맙지? 그러니까 빨리 보답해. 이러는 느낌? 이 행성에 태어나졌을 때 짝지어진 사람들이 자신과 결이 맞고 잘 어우러지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미 모든 걸 다 가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아무도 솔직히 말하지 않을 거라 나라도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는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같이 사는 거다. 그런데 다시 가져간데도 아무 상관없을 일방적 선물에 공치사까지 하면 이건 정말 사람 미치는 거다. 지금도 나는 누군가에 또는 무언가에 자신을 바쳐 희생한다는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은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나 공허해 저렇게 대리만족으로 결핍을 채우며 살아갈까? 이다. 진정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바라는 것 하나 없이 그저 행하는 사람은 아마도 열의 하나? 내 보기에 열의 아홉은 내 할머니 같은 케이스이다.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로 인해 도움을 받는 이들과 것들이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 보는 게 맞겠지만 그걸 공공연하게 스스로 떠벌리고 다니며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치명적 단점을 가리고 주목을 받으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사람들은 나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는다. 전혀. 냉정하고 정없고 공허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것들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집착할 것들이 없어지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무슨 보살나셨나?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이 우리 삶의 팩트라고 생각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깔끔하게 인정하고 나면 그 순간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우나 그 너머엔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기다리고 있고 나를 맞아준다는 걸 내가 직접 겪어보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 마음을 그렇게 먹고 그렇게 비우자가 아니라 원래 본디 인간의 삶이 그런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허황된 포장을 해온 거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거라고 나는 느꼈다.